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양한 찬양사역팀의 특선 이후에 시편 1편이라는 제목으로 이재훈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40일을 시작합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우리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성에 자신의 이름을 대입해도 좋고 자녀의 이름을 대입해도 좋고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 기업을 다 대입해 보십시오. 교회를, 국가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계심으로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계심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심에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계심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의 의미는 단지 시간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첫 생각, 첫 음성,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57편에서 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실 어떻게 새벽을 깨웁니까?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은 언제나 우리 먼저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우리를 깨우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일어났을 때는 새벽이 우리 때문에 깨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추위로 떠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추위가 떠는구나. 추위를 떨게 하면서 우리가 이 40일을 보내면서 인생의 어떤 겨울을 맞이할지라도 사실 날씨가 추워서 추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기 때문에 추운 것 아니겠습니까? 추위를 떨게 하고 또 새벽을 깨우는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과 또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하는 귀한 40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40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성중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40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시간을 구별할 때 특별한 은혜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전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맞이하여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겨울을 이기는, 추위를 깨뜨리며 이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그래서 시로서 읽어야 되죠. 때로 여러 번역이,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시의 느낌, 그 시의 운율과 그 시의 문학적인 그 예술적인 가치가 번역이 됨으로 인해서 많이 누락이 되고 때로는 손실이 되는 그런 면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구약 교수님은 시편을 참 사랑하신 분인데 그분은 언제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셨어요. 특별히 시편을 좋아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가지고 다니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걸로 묵상이 됩니까? 이렇게 기를 죽이시는 그런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사실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시의 느낌을 히브리 시로 느껴내는데 우리가 한글 시로, 때로는 영어 시로, 다른 나라 언어로 느끼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약화된 면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역사서와 다르게 어떤 일어난 일을 다 기술하는 형태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예언서와 같이 구체적인 죄를 책망하고
또 지적하며 권면해주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의미를 탐구하고 고민하는 욥기나 전도서나 그런 내용들과 또 다릅니다. 그러나 시편은 역사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고 연서보다도 우리의 죄를 더 깊이 지적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책보다도 깊이 있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하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사실 그래서 시편을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인생의 경륜과 또 깊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만이 이 시편의 의미를 깨닫고 나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이 시편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 이 구절이 이 고백이 이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구나. 인생의 다양한 상황을 많이 경험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시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적 해석이나 또 어떤 주석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 그것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의 말씀이 마음속을 마치 찌르듯이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오고 시편이 우리의 삶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감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때로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고백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원망과 때로는 불평,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절규하는 그런 성도들의 감정을 드리는 기도가 시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 탄식하는 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며 드리는 그 기도를 읽으면서 우리는 공감을 하는 거예요. 필립 얀실은 그런 책을 썼죠.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께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무신론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한 일도 없어요. 시편에 나오는 많은 기자들의 실망과 원망과 그런 어떤 탄식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의 고백, 찬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있지만 때로는 원망과 탄식과 아픔의 고백도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마음이, 머리와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그런 체험이 이 40일 동안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시편 전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름다운 문학적인 시의 법칙에 따라서 쓰여진 시입니다. 1절의 첫 단어를 보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기억이죠. 우리는 거기는 알렙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6절의 마지막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자음으로 끝나요. 처음과 마지막,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인생의 시작과 끝, 우리 인생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단어는 뭐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건 감탄사입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느낌이 다르죠. 복되도다. 이 복이란 단어를 또 복수형으로 썼어요. 그럼 또 강조한 거예요. 오, 이 놀라운 축복들이요. 이 아름다운 축복이요. 축복이 마치 겹겹이 쌓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주 그냥 복덩어리를 만난 것처럼, 이거는 너무나 축복된 거다. 오, 아름다운 복이요. 복되도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에 대한 감탄입니다. 근데 마지막 단어는 뭐로 끝납니까? 망하리로다.
망하는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복된 삶과 망하는 삶, 축복된 인생과 멸망하는 인생, 이 두 가지에 대조되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입니다.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복된 삶으로 시작되고 복된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망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삶이 있다. 복에 대한 감탄과 탄성으로 시작해서 멸망에 대한 망하는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으로 그렇게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단 두 개의 길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의 삶을 삽니다만은 그 모든 삶은 사실은 두 가지의 인생으로 정리된다는 거예요. 복된 삶과 멸망의 삶, 생명의 삶과 그리고 죽음의 삶,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두 개의 아주 문학적인 단어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인생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단어입니다. 나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발음으로 에츠 이렇게 츠로 끝나요. 그런데 대조 또 다른 단어는 4절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 근데 겨가 모츠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잊어버려줬고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두 개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나무와 겨 이렇게 비유됐죠. 히브리어는 에츠와 모츠. 그러니까 이 운율을 통해서 확실히 기억되도록 만든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시냇가로부터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수분을 공급받아서 튼튼하게 뿌리 내려 자라서 열매도 맺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쉬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을 배불려서 어떠한 가뭄이 오고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열매를 맺고 푸르름을 항상 유지하는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에츠와 마치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추수한 곡식을 이 체질이라 그러죠. 그 체질을 통해서 쓸데없는 가라지를 이렇게 솎아내고 걸러낼 때 그때에 날아가 버리는 겨. 제발 여기서 좀 떨어져라. 이 알곡들에게서 떨어져라. 그래서 그 추수꾼이 막 체질을 할 때 그걸 기계로 하든 뭐 손으로 하든 체질을 통해서 이렇게 떨어져 버려야 되는 그 바람을 통해서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겨. 쓸데없는 그런 겨. 모츠. 두 가지로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두 가지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사실은 시편 전체가 이 두 가지 인생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편을 읽든지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인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인가. 두 가지 인생으로 우리는 결론 지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자 복되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먼저 소극적인 표현으로서 복된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열거하죠.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세 개의 반복되는 표현을 보면은 약간씩 다르죠. 여기는 문학적인 어떤 점층법이에요. 점점 강조하면서 더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그러한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악인을 얘기했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니하는 세 가지를 표현한대요. 첫 번째는 악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과 악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아주 근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악은 굉장히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만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 근본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는 일단 악인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람의 보기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 참 많죠. 법 없이 살 사람 많습니다. 참 사람들의 윤리, 도덕, 인간관계, 교양으로 보면 참 선하고 선량한 분들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악인이다. 보다 근본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악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점층적인 확대가 있어요. 악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인이 되고 죄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만한 자가 된다. 이거는 보다 근본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악으로부터 구체적인 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짓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들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런 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악에서 죄로 좀 더 구체화됐죠? 죄가 가장 구체화된 게 뭡니까? 오만함,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죄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악인에서 죄인으로, 죄인에서 교만한 자로. 그 교만의 죄, 또 다른 어떤 많은 형태들의 나타나는 죄를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그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점점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걸 보여주죠. 두 번째 쓰여진 단어들은 뭡니까? 악인들의 뭐라고 돼 있습니까? 꾀. 아, 이건 참 우리 단어가 잘 번역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꾀. 그냥 생각이라 하지 않고 꾀. 아주 얄팍한 꾀. 악한 상태에서 나오는 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상태에서라는 많은 생각들, 아이디어들을 꾀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의 뇌 속에 떠오르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 없이 떠오르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기절할 거예요. 우리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꾀가 있습니까? 불신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보이잖아요. 꾀의 단계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죄인들의 길. 길이란 뭘까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굳어진 게 길이에요. 자주 반복됨으로써 이제는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 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길은 물리적인 공간에 우리가 다니는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그런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런 길일 수도 있지만 생각의 길이 있어요. 마음의 길이 있어요. 우리 행동의 길이 있어요. 어떤 꾀가 한 번은 구체적으로 표현돼요. 그런데 한 번만이 아니라 그 꾀가 자주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길이 열리면 이제는 그 길로 걸어가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의 뭡니까? 자리. 아주 눌러앉은 거예요, 이제는. 고착화된 거예요. 자리가 된다는 건 뭐야? 우리의 세계관 속에 이제는 단지 어떤 반복되는 습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굳어져서 우리의 세계관 속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사단의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 스트롱홀드. 이거는 자기 스스로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걸 사고방식 속에 완전히 자리 잡은 거예요.
루터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죠. 새가 당신의 머리를 지나가게 할 수 있어도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 마라. 우리가 죄의 생각, 악으로부터 나오는 꾀의 단계에서 그것을 행동으로 자주 옮기게 될 때는 그것이 죄인의 길이 되고, 그리고 계속 그 길로 갈 때는 이제는 완전히 자리 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세 번째 동사도 거기에 점층법이 있죠.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여기에는 점점 활동적인 것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죠. 이게 뭡니까? 꾀의 단계에서는 많은 생각들이 움직여요.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꾀의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 생각했다가 또 버리고 다른 생각하고. 그런데 길의 단계에서는 이제는 그 서는 거예요. 멈춰 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멈춰 섰기 때문에 멈춰 서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는 악으로부터 죄인의 삶으로, 죄인의 삶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한 삶으로 온갖 각가지의 이 죄의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근데 그것들이 우리 머릿속에는 꽤 단계에서 보이지 않다가 점점 그게 길이 되고 그것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위치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세계관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는, 자리잡아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죠. 처음에는 그것을 따랐다가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멈춰서고 멈춰섰다 거기에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봐 우리의 삶이 복되지 못한, 복된 삶을 이러한 형태로 가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설명해요. 그럼 어떤 삶으로 나가는가? 그러면 이러한 삶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막아야 돼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참 일어나게 해서 내려오게 하기는 힘들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을 또 변화시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악인들의 꾀부터 해결해야 돼요. 꾀. 생각과 마음에 유동적일 때, 변화가 가능할 때 그때부터 사로잡아야 되는 그 영적 전쟁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악인들의 꾀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죠. 우리가 악한 이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꾀를 악인들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의 지혜로 가득 채우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탄을,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것만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물론 영적 전쟁이에요. 보이는 귀신을 쫓고 어떤 영역에 있는 그런 사단의 세력과 대적하는 것도 있는데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모든 꾀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선한 지혜들만, 의인의 지혜들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이 40일 우리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꾀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즐거워하는 대로, 즐거워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걸 하라 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즐거워하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즐거움의 내용을 바꿔버리면, 예를 들어서 교만하지 마라, 또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하다 하지 마라 라는 율법적인 지시로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즐거워하는 게 바뀌어버리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하라 그래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즐거움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이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특별히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즐거워하는 내용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악인들에게서 나오는 꾀부터 차단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샤이닝 키즈, 우리 아이들이 우리 길을 죽였잖아요. 우리는 몇 구절 지나가기도 어려운데 줄줄줄줄 이 손가락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손가락을 헤면서 이렇게 한절 한절 암송하는데 저는 온누리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다 여기서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또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생길 때 악한 깨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암송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악함으로부터 꾀가 나오지 않도록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눈뜨면 생각나는 게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고, 묵상된 말씀, 암송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 아, 나는 이제 기억력이 없어서 말씀의 암송이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봐드려가지고 한 구절, 두 구절로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원래는 전체로만 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제가 용기가 없어서 접으로 먼저 해보라 그러실까봐 한 구절, 두 구절 매일매일. 그래서 오늘 1, 2절은 반드시 내가 암송한다. 어떤 결심을 하면은 암송되는지 아세요? 내가 이걸 암송하기 전까지는 밥을 안 먹겠다. 이 결심하면 금방 외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끼리, 또 특별히 우리 살림하시는 그 분들이 가족들에게 이거 암송 안 하면 밥 안 줘. 금방 외웁니다. 금방 외워요. 욥이 그런 결심을 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육의 양식을 취하지 않겠다.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더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제가 대학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식사하기 전에 꼭 아침에 큐티한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다시 묵상하는 것을 실천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식사 기도가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생각이 안 나니까 무슨 말씀이었더라 식사했는데,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식사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처음 봤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해를 한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받고 있으면 시냇가에 있는 그 물이 계속 나무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시냇가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철을 따라는 언제든지 기에 닿는 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입이 푸르지, 그 푸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복되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라버리고 날아가버리고 쓸데없이 버려져 버리고 사람들이 싫어함을 당하고 그러한 정반대의 삶을 사는데, 그러한 삶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후반부에 가보면 이제 5절, 6절 이하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2절과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악인들의 꾀가 있고,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런 길이 있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 악하고 죄인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요. 때로는 홀로 그 세상 속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참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안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좀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그 1, 2절의 분위기를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걸 하지 않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의인들이 이제 복수가 나오죠. 복수가 나와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제는 거꾸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의인의 삶에 끼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의인이 왕따가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왕따가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예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많은 회중들이, 모임들이 있어서 악인들이, 죄인들이 어떻게 거기에 낄 수 없을까 그러는데 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됐기 때문에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이 심판이 모든 걸 역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역전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참으로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망하는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으로 은혜 삶을 선택할 때 때로는 소외받는 것 같고 사회로부터 배척받는 것 같고 또 왕따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전될 때가 올 것이다. 오히려 악인들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여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한 역전을 일으킬 것이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두 가지 인생길을 향해 나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하게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죽재기의 인생, 그런 어떤 악인들의 꾀를 따름으로 망하는 인생으로 걸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평생 자리 잡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억지로 순종한 인생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는 인생, 의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으로 불러주시고 의인의 삶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복된 삶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으로 나오는 모든 꾀와 우리의 죄악들이 다 사라지고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주를 즐거워하며 있게 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시편을 통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성장이, 영적인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시편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회복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를 향한 감사와 고백과 찬양과 탄식과 때로 주를 향하여 드리는 원망일지라도 주님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들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꺼이 주를 따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40일의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 그리고 매일매일 묵상을 통하여, 암송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걸어가는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